네, 이렇게 야외에서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른데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렘을 가져다 줄 멋진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쿠스티 씨를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감성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쿠스티입니다. 저는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. 아, 네, 정말요. 사실 제가 몇 개월 전에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. 아, 네. SNS에서 이렇게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. 귀를 사로잡는 노래가 있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렸다가 다시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몇 개의 노래 찾아서 보게 되고 아, 듣게 네. 되고 했었었는데 네. 뭐랄까 첫 느낌은 네. 꽃소년 같은 느낌? 꽃미남 이런 것보다 꽃소년 같은 느낌? 네. 굉장히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네. 또 공기 반, 아, 네. 목소리 반을 정확하게 분배를 하고 계시는 네. 그런 거기에다 또 MSG 감성까지 딱 아, 넣으셔가지고 네. 표현 방법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여튼 너무 반갑고요. 네,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 빌리 씨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성대모사까지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진짜 성대모사에 정말 재능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또 누나와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빌리 씨의 목소리를 듣고 온 거야. 네. 분명히 여자일 거예요. 여심 훔치는 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. 또 누나 앞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. 아 진짜요? 설마 제 성대모사는 아니겠죠? 아니, 그런 거 아니고. 자, 그럼 이따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